새로비가 뭐 하기로 했냐? EF8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소리 내면서 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섯 문장인데 한몇개 정도 어려웠던 문장 뭐가 있었나요? 두 번째 게좀 어려웠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여우는 졸리고 배가 고파요.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좀 이따가 여기에 is가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is냐? 됐습니까? m, r, is의 공통점은 다 잘하는 건데 왜 m이 아니고 r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is냐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왜 써야만 하는가 두 가지.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He falls into 자, 이 구멍이 처음 나왔죠. 더는 아까 전에 나왔던 동일한 걸 다시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Okay, 홀은 셀수 있어 없어? into the hole. 셀 수, 하나, 둘, 셋, 넷, 셀수 있어 없어? 구멍 하나, 구멍 둘 이렇게 못하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구멍 하나, 구멍 둘을 왜 못해? 이름씨인데 셀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셀수 있죠? 구멍 하나 났다, 구멍 두개 있다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into hole이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면, Into a hole. Into a hole.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He falls into a hole. 그렇지. He falls into a hole. into a hole. 오케이. 오, 어려운 문장 지나갔고요. 오케이. 그가 말합니다. He say? 한번 들어볼까요? He says. Help me. Rabbit and tiger. 오케이, 요 뜻이 지금 빠졌죠. Rabbit and a tiger. 그래요? 들어볼까요?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뭐라고요? 뭐라고요?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처음부터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내가 아니고 따라야지.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게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익숙하게 만들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야.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ut they are busy. 그러니까 좀 이따 이 데이가 무슨 뜻이고 이런 것도 물어볼 거야. 그다음에 R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But they are busy. Okay, 그다음 계속해서 The fresh air drops down the Okay, the foolish deer 그다음 뭐? The foolish deer jump down 들어볼까요? 조금 다른데. The foolish deer jumps. The foolish deer jumps. 그 다음에 이게 아래쪽으로가 뭐야? 아래쪽으로 다운 down horse. 오케이 홀즈 왜 그냥 홀이야? 홀즈는 왜안 돼? 주머니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뭐라고? Down the hall. Down the hole. Down the hole. 그래서 이 문장 뭐라고?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Okay, 좀 이따가 아까는 어홀이었는데 왜더 홀이 됐는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점프가 아니고 점스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왜 he say가 아니고 he says 해야 되는지 이런 거 He says.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요새 세로미가 소리 내서 따라하고 연습하고 복습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만 더. 됐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쉬워질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He falls. Fall. 뭐뭐 속으로란 말이 빠졌는데.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He falls into a hole. 그렇지.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그 다음에.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뭐라고? To the rabbit and the tiger. But they are busy.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또 down the holes야? Hole. Okay, 자, 설명. 아까 물어보기로 했던 거. 도대체 여기는 왜? 첫 번째. 왜 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왜 하필 is라 해야 돼? 아 여기 있네. 이거 찾았다는 얘기가 진짜 바보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돼. 잘 봐. 더 팍스 안만 길어봤자 뭐야? 잠깐만. 오, 굿 굿. 더 팍스 안만 길어봤자. 여기 나오는데. 키죠. 이 여우가 수컷인 모양이죠. 그러면 he am이야, he are야, he is야.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얘를 안녕히 가세요. 그거 알지? 쪽지 보내놓은 거. 예. 그러면 얘를 왜 써야만 되는 거야, 그렇지? 없으면 안 돼? 입 담을게요. 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나? 다시 말하면 be 동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있어. be 동사가 sleepy 뜻이 뭐야? sleepy 뜻이 졸린. 근데 무슨 얘기 할것 같지 않냐? hungry 뜻이 뭐야? 배고프. 그럼 선생님 이제 무슨 얘기 할것 같아? 얘들 둘 다. 그렇지, 둘다 어떤 시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여우는 졸린 그리고 배고픈 이야. 그 여우는 졸리고 그리고 배고프다야. 졸리고 배고프다. 그럼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떤 뜻을 하다시. 무슨 뜻을 가진?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더 박스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sleepy and hungry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너 이제 6학년 올라가니까 이것까지 가르쳐 줄 거야.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그 여우는 어떻니? 라고 물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니? 라고 물어볼 때 혹시 알아요? 너 어떻게 지내니? 배웠는데 학교에서 인사하는 방법. 만나서 하는 인사 뭐였어? 친구 만나서 하는 인사. are you? 이래줘. 그렇지. how are you? 라고 묻지.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게. 그랬더니 잘 지내면 뭐라 그래? I'm fine, 이러죠. I'm good, 이러죠. 그쵸? 이거 전부 다 무슨 시야? fine하고 good.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난 어떻다, fine 하다, 난 good 하다. 잘 지낸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How? How is the fox? He is sleepy and hungry. 됐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요? How is the fox? He is sleepy and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얘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죠? 그렇죠? 오케이. 4의 뜻이 뭐예요? 4의 뜻이 떨어지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모든 하다시 속에는 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하다시의 주인이 누구야? 하다시의 주인이 여기서는 이 주인이죠. 이걸 주어라고 하죠. 하다시의 주어가 he나 she나 이실 때는 무슨 일을 한다 했어요? 아, 누가 doing으로 바뀐다고 내가 그런 이상한 말을 했나요?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does가 들어있다 했죠? 이 does에 s가 삐져나와서 for이 아니고 for's 써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say의 뜻이 뭐야? 무슨 씨야? 그럼 여기에 s가 왜 붙어있는지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네가 아까 전에 그 멍청한 뭐야 사슴이 뛴다 할 때 the foolish deer jump 했는데 틀렸었죠. 그렇죠? jump가 아니고 뭐야? jumps 해야 되죠. 그러면 보자. the foolish deer 만약에 이게 암컷이라면 암만 길어봤자 she고 수컷이라면 he일 수도 있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으면 it이죠. he, she, it이죠. 그러면 점프의 뜻이 뭐고? 또 무슨 시야? 또 하다시죠. 그러면 이 주어가 주어란 말 어렵나요? 이 하다시의 행동을 하는 게 he나 she나 it이니까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does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프가 아니고 jumps라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into a hole이었죠. 그렇죠? 근데 저 밑에는 into the hole이죠. 그렇죠? 어나 더는 무슨 씨 앞에 써요? 무슨 씨 앞에 써요? 오케이. 그래서 hole의 뜻이 뭐예요? rabbit은 토끼고 타이거는 호랑이고 디어는 사슴. 사슴이고 그러면 구멍, 토끼, 호랑이, 사슴 다 무슨 씨야? 이름씨죠. 됐습니까? 어는 어떨 때 씁니까? 이름씨가 셀 수? 아, 셀 수 없습니까? 어의 뜻이 뭔데요? 어의 뜻이 하나란 말이잖아. 하나. 하나의 어떤 이름씨는 다른 말로 하면 것이라 그래서 것. 어떤 것. 그러면 하나의 어떤 것이죠. 하나의 어떤 것. 더는 어떨 때 써요? 그럼 이제 더는 어떨 때 쓰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는 처음 나왔는데 한 개. 어떤 이야기 속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하나일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여우가 어떤 구멍 속에 빠졌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 밑에 마지막 문장에 보면 멍청한 사슴이 어디로 뛰어들었냐면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면 이 구멍하고 이 구멍은 같은 구멍이야 다른 구멍이야? 같은 구멍이죠. 자, 그러면 더는 어떨 때 써요? 여러 번 나왔을 때 앞에 나왔던 걸 동일한 것을 다시 가리킬 때 더의 뜻이 뭐라고 더의 뜻이 뭐라고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뭐가 되는가요? 키하고는 달라. 그렇습니까? 그 구멍이란 말, 그 구멍. 그 구멍 아래로 뛰어든다 이 말이죠. 아까 누가 빠졌던 그 구멍? 팍스가 빠졌던 그 구멍 아래로 뛰어든다 이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어가 아니고 뭐야? 더를 써야만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참 그리고 여기에 day. 자,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아까 계속 안 썼었어. to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니까. 그가 도와달라고 그 토끼랑 호랑이 말했어. 그 토끼랑 호랑이에게 말했어. 에게 말했어. 좋습니까? 지금 이런 거 잘 생각 못하는 경향이 있어 지금. 이런 거 좋습니까? 어디 어디 속으로 아까 한참 헤맸었어. 구멍 속으로 into a hole. 그 구멍 아래로 down the hole. 그 뭐 토끼와 호랑이에게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자, 그 다음 궁금한 거. 여기에 they are busy라고 나오는데 이 they는 누구 대신 오는 거야? They are busy. Okay. 그래서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 비지의 뜻이 뭐니까? 이라는? 그러니까 어떻다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근데 데이랑 같이 쓰는 건 M도 아니고 E도 아니고 뭐다? They are. 그래서 그들이 바쁘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다라는 걸 이상하게 얘기했어. 뭐 ing로 바뀐다면 ing는 뭐뭐 하다를 하는 중인 또는 하는 것 만들 때 하는 거야.